001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 은,는 동사는 1959년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레보텐션, 레토프라, 시네추라 등이 있음 진해거담제 시장, 소화기계 시장 등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종합병원, 의원, 도매상, 약국 등임 세계적인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신제품 파이프라인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집중함. 기업 개요 대시 1959년 2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칩 제조업체 안국바이오진단과 의약품 제조, 판매업체 안국뉴팜, 화장품 제조업체 메디페르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인 안국바이오진단과 함께 철결핍 정밀진단용 다중바이오마커 측정 키트를 식약청에서 승인받는 등 진단 제품 개발 진행 등으로 시장 내 입지 확대 재무 대시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호흡기용제 및 순환기용제와 해열진통제 매출 확대에 따라 소화기용제 매출 정체에도 의약 제품 및 상품 부문 호조. 라이선스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원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된 바 금융수지 저하 및 관계기업 지분법 손실 반영에도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COVID-19 기저효과로 호흡기용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순환기용제 및 해열진통제, 소화기용제 매출 확대, 라이선스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 이어질 듯. 2023년 7월 19일 11시 44분 기준 장중 안국약품의 시가총액은 10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안국약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47위입니다. 안국약품의 상장 주식수는 1,304만 2,420 주입니다. 안국약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안국약품의 퍼은 12.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6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9배, 13,6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37억 원, 69억 원입니다. 안국약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77%이고 유보율은 2285.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21이며 전일 대비해서 7.41 마이너스 0.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12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의 2023년 7월 19일 11시 4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1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0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